언니랑 다 같이 미술학원 하는 수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일 타르트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과일 타르트를 그려볼 건데요. 뭐 전에 그렸던 딸기도 들어있고 하지만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원래 케이크 그릴까 하다가 전에 푸딩도 한번 올렸던 것 같아서 타르트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엄버에다가 버밀리언 휴를 살짝 이렇게 해서 맛있는 빵을 한번 칠해보도록 할게요. 요즘 디저트 그리는 거에 좀 꽂혀가지고 디저트들을 참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요. 뭔가 딱히 내가 그리고 싶은 포인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보를 해주신다면 그 먹음직스러운 사진까지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빵 부분을 한번 칠해줄게요. 이거 패스트리라서 겉에가 겹이 장난이 아니에요. 다 그려야 돼. 그래서 슬며시 밑색만 깔아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붓을 이렇게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뗐다가 하면서 선을 약간 이렇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음식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형화된 선을 쓰다 보면 되게 안 예쁘고 먹음직스럽지 않게 나올 때가 많으니까 어떻게 써야 된다고 해야 되지? 그 뭐냐, 붓질을 유도리 있게, 이게 맞는 표현인가요? 붓질을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도리가 뭐야? 우리나라 말이야? 한국어 대사전. 형편이나 경우에 따라서 여유를 가지고 신속성 있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 네, 여유, 융통이라고 순화를 해서 쓰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일본어로 쓰네요, 제가.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아무튼 붓질을 그러면 융통성 있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열추 빵 같지 않나요? 선도 너무 똑같은 간격 말고 약간 다른 간격, 다른 두께, 다른 색감 이렇게 해서 얼핏 보면 나무처럼 될 수도 있긴 한데 나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제 제 인스타그램을 해킹당했어요. 진짜 나는 몰카인 줄 알았어. 근데 그렇게 털렸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인 애더라고요. 근데 15살인가? 아마 그래요. 15살인데 왜 내 계정 가져갔냐고 했더니 돈이 필요하대, 돈이. 그래서 얼마 필요하냐고 했더니 5만원이래요. 진짜. 에휴. 근데 그거 주면 뭐 하겠어요. 다시 돌려받지도 못할 거. 그냥 가지라고 했죠. 여러분 그 계정 팔로우 끊어주시고 제 새로 판 계정 다시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그릴 때는 약간 붉은기를 돌게 사용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반다이크나 이런 쪽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음식맛이 약간 떨어져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먹음직스럽게 붉은기를 추가해서 그려주세요.
빵의 테두리를 거의 그렸으니까 안쪽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안쪽에는 약간 누리끼리한 크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약간 밝게 베이스를 한번 깔아보도록 하죠. 이렇게 미색을 예쁘게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얘가 머랭이거든요. 머랭이 약간 그을린 느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랭을 예쁘게 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간 분홍색 느낌이 나는 머랭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원래 있던 색을 좀 섞어 쓰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번에도 그렇게 해볼게요. 일단 미스부터 다 발라보고 들어갈게요. 얘는 딸기거든요. 딸기를 잘 그리고 싶으시다면 최신 영상 딸기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딸기 그리는 거 참 쉽죠? 그냥 붓질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금방 딸기가 됩니다.
무슨 뭐 베리들이 많네요. 얘는 빨간색이고 얘는 약간 블루베리 색인데 네, 일단 한번 그려보죠. 자, 이렇게 징그럽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남기면서 가볼게요. 물로 싹 풀어가면서 모양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금방 돼요. 그래서 이 라인을 뗄 때 약간 노동량을 살짝 많게 해놨습니다. 풀리면서 색이 나오는 거죠. 화이트를 조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도 재밌게 봐주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